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서가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추웠죠.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6월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네, 저는 지금 29부를 찍고 있고 30부. 30부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밤에 방송이 될 텐데 굉장히 알찬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풍문으로 드로스를 하면서 연기적인 거 이외에도 감독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선배님들 그리고 몇 안 되지만 후배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 6개월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끝이 나니까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초가 될 거예요. 영화 손님이 개봉합니다. 류승룡 선배님, 그리고 이성민 선배님, 충무로의 대세죠. 천우희 씨, 그리고 저, 그리고 풍문으로 들어서에서 나온 정순 아주머니께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풍문으로 들어서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